자, 이번에는 IT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양기원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바로 어제였죠.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루호 발사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네. 우주 개발의 이제 새 지평을 여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발사 실패와 연기를 이제 계속 거듭했어요. 20여 년 뭐 길게 보면 그렇게 그 걸린 거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어떤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네, 이 두 분도 보셨겠지만 어제 정말 숨막힌 구분이었습니다. 네. 이로써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으로 향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요. 이번 나루호 발사 성공, 우리나라가 향후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에서 한국은 상단 2단 로켓과 나루호 과학위성을 담당했는데요.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나루호 발사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국내 시간으로 새벽 3시경과 5시경에 차례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신에 성공을 했죠. 네. 그래서 위성의 정상 궤도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이어 11번째 스페이스클럽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네. 아, 참으로 그 기쁜 소식이군요. 그런데 네. 또 이제 그 일각에서는 독자 발사체라고 하기에는 좀 반쪽짜리가 아니냐, 또 이런 평가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두 차례 발사 실패 그리고 열 차례의 발사 연기를 거치면서 네. 사실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일단 이 로켓 기술을 이전받기보다는 러시아를 통해서 구매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이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주 기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까요? 네, 일단 이 기술 종속의 한계를 먼저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이 정부는 나루호 발사 성공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될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시점을 당초보다 2, 3년 정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네. 아, 그렇군요.